오늘 그 남치단골 탐사대에서는 우리 전 국정원 출신이신 김철희 전 기획관님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올해 1월 달쯤인가 한번 방송을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한 33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을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가셨다가 또 올해 언제 지난 3월 초에 왔습니다. 3월 초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계시는 그렇습니다. 그럼 가셨다가 왜 그렇게 또 금방 오셨어요?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 온 것도 대통령님을 만나 뵙고 우리나라의 그 아주 긴박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왔었어요. 그런데 대통령님 만나기가 무척 어려워가지고 아직 만나뵙질 못했습니다. 제 소원은 대통령님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그 긴박한 사정을 낱낱이 보고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인데 그게 좀 어렵군요. 그 오늘이 이제 5월 30일인데 5월 30일이요 오늘이. 오늘 그 용산에 대통령을 만나 뵙기 위해서 가셨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문에서 그게 사전 예약이 안 되면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거기서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요령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오셔가지고 이제 3월쯤에 오셨나요? 올해 3월 12일 날 3월에 오셨으면 4월, 5월 한 두 달, 석 달 가까이 되시는데 그동안 그럼 어떤 땅굴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다시 오신 거잖아요. 알리기 위해서. 그럼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었어요? 저는 그 대통령님을 뭐 모르고 대통령을 만나뵙기가 어려워서 언론에다 이렇게 좀 알리려고 애써셨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온 것도 순전히 대통령님을 만나뵙기 위해서 왔고 이번에 온 목적도 대통령을 만나뵙고 우리나라의 긴박한 사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뵙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의 긴박한 사정을 좀 알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또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의 제가 알리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남김 땅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위기가 이상해요. 쉬쉬하는 분위기고 또 그걸 회피하는 이 국방당국에서 그런 우리나라 이 땅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 소극적이고 기피적이고 하는 그런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요. 그런 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그 좀 이름이 있는 그 잡지사 월간조선인가에도 한번 찾아가셔서 땅굴을 좀 기사화 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나 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무래도 좀 이름 있는 그러한 언론에 이 남침 땅굴에 대한 기사가 나기를 바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월간조선이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고 또 우리나라 시사에 대해서 상당히 밝고 또 아주 뭐라고 할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월간조선을 찾아갔었어요. 또 몇 가지 자료를 갖고 그래서 내가 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월간조선에 또 한번 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뭐 부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 하더니 이번에 월간조선 6월호에 나왔어요. 기사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기사가 이렇게 이거 게재됐더군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번에 남쯤 당골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 이면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영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주장을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언급을 했던 모양이죠? 예, 국방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방부는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은 장거리 땅굴을 밟 수가 없다. 따라서 임진강 이남에는 남침 땅굴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걸 아주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그런 태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 그동안 뭐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좀 생각이 달라졌는가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임진강 이남에 절대 내려올 수가 없다. 이제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뭔가 하면은 땅굴을 판다고 하면은 많은 버럭이 나오는데 그 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많은 처리, 버럭이 나 있는데 한 땅굴만 파도해도 막대한 버럭이 나오는데 그걸 당신은 지금 여러 라인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땅쪽 깊이기 때문에 공기 조정이 어렵다.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 공기 문제가 상당히 매우 어렵다. 또 하나는 땅을 깊이 파면은 물이 많이 나온다. 그 지하수 처리가 도저히 어렵다. 이세 가지 문제로 해서 장거리 남침 땅굴은 팔 수가 없다. 따라서 임진강 이남에는 땅굴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서울 부근에서 이 전방 지역에서 말이요. 남침 땅굴 파는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백 건 아니지. 제가 알기에도 수백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안방에서, 폭발 소리가 나고, 땅굴 파는 소리가 나고, 생체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사람 목소리가 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땅속 집에서 그런 것이 자연으로 거의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인공적인 소리입니다. 그거 거기가 그때 이미 남침땅굴이 들어온 거예요. 남침땅굴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나간 그것이 역류관 쓴 겁니다. 간단해 있습니다. 이걸 왜 안보당국에서 소홀히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남침땅굴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가 있은 그때가 바로 그 집에 땅굴이 들어와서 통과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수백 군데 우리는 국내 도처에서 그러한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불안해서 안보당국에 그걸 신고했다고 하면은 안보당국에서 마땅히 나와가지고 그걸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나는 그 옆에 깊이 파가지고 40~50m 파면은 거기 드러날 텐데. 그걸 소홀히 하고 무시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안보당국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그 땅굴의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그뭐 해외에도 그리고 교포분들도 많이 살고 800여만 명이 이제 교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김철희 기획관님 전 기획관님이신데 지금 연세도 지금 90이 넘으셨죠? 지금 96세입니다. 96세. 그러면은 지금 그 한국에 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영주권 있습니다. 가지고 사시는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 땅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모른 채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중앙정부부에서 20년 단 근무를 했습니다. 중앙정부 파견
창설 요원으로 파견이 돼가 굴에서 파견돼가지고 20년간 근무하면서는 땅굴의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땅굴 소리를 들어서 알았다면은 그때 저 나름대로 중앙정보부 있으면서 힘을 쓰려고 애를 썼겠죠. 제가 중앙정보부 그만두고 10년 후에 1990년에 비로소 그걸 알게 됐어요. 종지효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고 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어디 있었나 하면 기무사령부 대공 수사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처음 남침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남침 땅굴이 지금 전반 이렇게 연천지구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굴이 증거가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걸 듣고 나서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아 이거 틀림없어. 이건 틀림없이 남침 땅굴이야.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확신을 가고 오늘날까지 똑같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루속히 조국과 통일을 하는 것이 그네들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그네들이 원자탄 맞는 것도 이 남침 땅굴을 평화 남침 조국과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땅굴을 판 것도 조국과 통일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네들이 또 뭐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도 전부 다 지금 발견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물론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묻지만은 조국과 통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걸 마련했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때 종지영 씨로부터 그걸 듣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33년 됐는데 똑같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땅굴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고 그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골똘히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굴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는 그런 그 교포분들도 이제 많이 예. 있을 상황인데 예. 유독히 우리 그 기획관님만 이렇게 땅굴에 대해서 예. 집요하게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시는 예. 건지. 북한이 남침 땅굴을 판 목적은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다. 이거 큰 바다가 가로 놓여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북한하고 여기는 육지를 내내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땅굴 파서 들어오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저기 뭐야 그 베트남을 갔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조카시켰는데 거기서 구찌 땅굴을 파가지고 한 250km쯤 되는 긴 땅굴입니다만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거둔 그 가장 큰 그 뭐라고 할까 바탕의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북한은 베트남의 통일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조가 통일을 빨리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그 땅굴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그때 느꼈을 거고 그 방법도 여러 가지 알아보고 연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 땅굴을 판 것은 1959년 말 1960년 초에 땅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70년이 넘게 땅굴을 파왔는데 서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40년 전에 땅굴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서울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40년 전에 이미 서울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또 하나는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 뭐 포항 그 저 남쪽도 그렇게 계속해서 전해지 땅굴을 파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미 부산에 땅굴이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땅굴이 시방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군당국에서는 이걸 부인하고 있고 하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간 건 한 10, 5, 6년 됩니다만은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그 다오징 기술자를 데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휴초 화이브라는 기계를 또 땅굴 탐사 기계를 사와가지고 왔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해서 전방을 부려대가지고 이 부산까지 말이죠. 저 남쪽까지 한 4개월에 걸쳐서 쭉 탐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땅굴이 쭉 라인이 말이죠. 쭉 제가 조사한 결과 판명이 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미 전방에서부터 저 부산까지 내려가는 저 나름대로 알았어요. 이번에 지난해에 한 5개월에 걸쳐서 재차 그 아주 유능한 땅굴 그 다오징 기술자를 데리고서 한 5개월 동안 이게 쭉 탐사를 했는데 그때 탐사한 거를 많이 뒷받침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샅샅이 전부 다 탐사를 한 거예요. 모든 땅굴을 제가 저 나름대로 좀 파악한 거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전방은 제가 알기엔 35개 라인이 전방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후방 부산은 거기는 이제 시간 관계도 그렇고 경비 관계도 있고 제 능력상 전부 다 샅샅이 못했는데 거기에도 적어도 10개 라인 이상이 그 부산 저 포항 그 남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일 북한의 특수전부대가 말이죠.